네, 안녕하십니까. COPM의 김진영입니다. 네, 이번에는 어려운 국내 사정에도 불구하고 기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CEO분들을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바닥에 터치되는 상태가 있잖아요. 기딤은 양쪽 아래가 아이가 센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전체가 다 터치된 상태가 있습니다. 그래서 다양한 지금 기술로 가는 경기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. 첫 번째 카테고리는 체력 관련 기술이 있습니다. 네, 체력 관련 카테고리는 저희가 그 헬스장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운동들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. 약 20여 가지가 운동들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같은 부분은 두뇌 훈련입니다. 두뇌 훈련 같은 경우에는 하자 성어 맞추기라든가 영어 단어 맞추기라든가 한자라든가 여러 것들로 학생들이 두뇌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. 마지막은 헬스 게임입니다. 헬스 게임은 지금 옆에 보시는 것 같이 자연스럽게 뭐 라인을 따라서 움직이던가 재밌게 저 게임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운동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네, 뭐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요,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전에 봤던 DDR 어떤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고요. 보시면 양쪽에 대전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양쪽에 친구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요. 이게 라이더 센서는 약 발목 정도 위치를 디텍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살짝 뒤로 빠졌다가 정확히 내려올 때 디텍팅을 해주시면 정확히 DDR 좀 하신 듯. 네, 여기 있고요. 그리고 여러 명에서 할 수 있는 달리기. 여러 명이 한번 올라오시겠어요? 직접 한번 해보시면 느낌이 난 밟으면 보이시죠? 올라오셔서 내가 뛰면 내 핏이 뜹니다. 네, 디테크닉이 발목이기 때문에 발목까지는 다리를 올려주셔야 운동 효과도 있고, 내가 빨리 뛰면 우리는 더 빨리 뛰고요. 이렇게 해서 올린 지점으로 들어갑니다. 네, 지금 아마 저희 선생님이 검은 구두를 신고 계신데요. 검은 구두는 이제 디테크 포인트에서 레이저 기술을 작사를 하면 그걸 튕겨내기 때문에 약간 오차적인 작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발을 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아가는 현상이 좀 나타나긴 합니다.